에고한테 얘기 더 해봐 하고 허용할 여유가 있어야 돼요. 참나 상태에서는 그 여유가 있습니다. 더 해봐. 이제 막 추잡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에고가 뭐라고 열심히 무슨 자기만의 인과를 가지고 결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. 쭉 듣고 안 하면 그만이니까 얘기해보라고 하는 거죠. 야, 그게 지금 찜찜하지 않냐? 이러면 사라지는 거고. 자명한 부분이 있는데? 이러면 하는 거죠. 자명하게 살려 쓰는 되는 거죠. 이게요, 제가 볼 때는 저는 확당 경영할 때나 제 마음 경영할 때나 같아요, 공식. 확당 경영할 때도 그 스태프들이나 다 얘기 다 해보라고. 아니, 자명하지 않으면 안 하면 그만이니까 체면 신경 쓰지 말고 다 해보라는 거예요. 학당에서는 뭐그 헛소리 짓거렸다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불이익 주고 하는 거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같이 좋은 의견 내기 위해서 헛소리 해주는 것도 보살도거든요. 왜냐, 그 헛소리는 별거 아닌데요. 그 헛소리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. 누가 헛소리 하나 짓거리면요. 야, 그게 되면 이것도 되겠다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와요. 괜찮은데? 하면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도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도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헛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헛소리 때문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딱 튀어나온다니까요. 영감을 얻어서. 야, 저 말도 짓거리는데 이 말도 해도 되겠지 하고 했다가 그게 딱 자명하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자명한 걸 얻기 위해서 협업을 해야 좋은 토론이 되거든요. 한국인들 토론 안 되는 이유가 헛소리했다가 병신되니까 헛소리를 못하는 거예요. 다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. 괜히 얘기했다가 그러면 그막 회장한테 면박당하고 찍히고, 야, 저런 게왜 여기 있냐 막 이러면. 그러니까 다들 체면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. 결국 회장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토론 문화는요, 세종 때 조선 최고 토론 문화를 자랑했거든요. 막 하는 거예요. 막 하는 걸 허용해 주는 리더가 필요하고, 막 했을 때 거기서 자명한 결론을 찾아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죠. 이거를 여러분 혼자서 하셔야 돼요. 에고의 세계에서. 막 짓거려요, 이 생각도요. 에고가요,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. 하라 그러면. 그걸 잡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, 들을 땐 들으세요. 자명한 것만 딱 취해서 양심 분석해서 그거 써버리시면 그만이에요. 이게 여러분이라는 나라, 한 우주를 경영하는 리더가 해야 될 당연한 임무입니다. 회사 경영도 똑같아요. 국가 경영도 똑같고. 이러니까 수신을 잘하면 치고 평천하도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. 이해되시죠?